국민의힘이 중구를 3자 경선 지역구로 결정한 반면 5명이나 공천을 신청한 남구 갑은 또 한 차례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구 무공천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여야가 최종 후보 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울산 중구를 3자 경선 지역구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성민 의원과 김종윤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3자 경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재선을 노리는 박성민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당내 기여도 등 모든 면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김종윤 전 정갑윤 의원 보좌관은 보좌관 경력을 인정받아 경선 득표율의 5%를 더 받게 됩니다. 보좌관으로 배운 실력을 경험을 토대로 우리 중구의 낡은 정치를 깨끗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정영국 전 대변인은 4년 전 첫 출마 때와는 분위기가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국은 다릅니다. 구태 정치 청산하겠습니다. 울산의 정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울산에서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가 가장 많은 남구 갑은 결과 발표가 또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공천 신청자 5명을 놓고 각종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오는 28일 오후나 29일 오전 중에 남구 갑의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중앙당의 북구 무공천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당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울산 북구 단일화 합의를 백지화하고 대국민 민주당 진보당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라. 민주당 북구 지역 당원들은 진보당 측에 오는 28일까지 경선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불응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